만 24세 청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마감됐습니다. 지난 1분기에 이은 두 번째인데요. 무려 12만 6천여 명이 접수해 신청률 84%대를 기록했습니다.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. 올해 처음 시행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. 만 24세 경기 지역 청년이라면 누구나 분기마다 25만 원씩 한해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최근 2분기 접수가 신청률 84.2%를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. 전체 대상자 15만여 명중 12만 6,800여 명이 신청했고, 지난 1분기보다 2,500여 명 늘었습니다. 경기도는 지원 조건을 3년 이상 거주해서 2분기부터는 거주기간 10년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. 학업이나 취업 또는 이제 군복무 등으로 주민등록을 잠깐 옮긴 경우 상대적으로 좀그 차별 있다는 그 건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그 합리적인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군별 신청률을 보면 시흥시가 92.5%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, 동두천시와 광명시가 각각 90.9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도는 확인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.